6시 48분. 애기 같아. 저희 또 화장을 하니까 더 애기 같아 보여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19살의 고딩 엄마가 된 김보연입니다. 야, 학생 같다. 시리얼. 아침 간단하네. 아침에도 시리얼? 네, 시리얼, 시리얼일 때도 있고 떡 조금 대표적. 떡 조금. 아침을 간단하게 먹는구나. 그 간단하게. 건아, 일어나. 건아. 오. 크다. 진짜 크다. 엄청 크다 얘. 그때 그 얘기. 어, 우리 애는 완전 작은데. 아들 김윤건입니다. 어, 누나 같아요. 남매야. 그치. 한 13시간 동안 혼자서 진통해서 13시간? 무턱 낳고 거의 수술하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애원을 했죠. 근데 어머.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부모님. 그 말 한마디 그냥 이 악물고 건이 하나를 지켜야 됐다.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이제 낳게 된 것 같아. 와, 진짜. 세상이 대단하다. 아, 이제 이게 엄마다.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어, 예의 바르다. 맛있게 먹어. 엄마, 알겠어. 진짜 의젓하네요. 사랑스럽고 의젓한 김윤건입니다. 아, 너무 잘생겼어. 어? 누구야 이 사람? 아, 궁금한데요. 어머, 뭐야? 남편. 남편? 반갑습니다. 어머머머, 세상에. 와. 아주 그냥 애교가 넘치시네. 안녕하십니까. 고딩 엄마 김보현의 남편, 39살 김은석입니다. 남편? 아, 이거 재현이랑 너무 다르잖아. 아, 역대급으로 달라. 깜짝 놀랐잖아. 아, 재현을 좀 비슷하게 해주시지, 지금. 은석쌤. 은석쌤. 되게 애교가 많은 사람 같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죠. 뭐 동생들, 뭐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다 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딱히 결혼까지 가겠나. 아무래도 이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연애만 하다 말겠지. 그치, 처음에 그냥 뭐. 느리긴 느려도 애교도 많고 푸근하고 순한 사나운 같아. 그치. 저는 이제 신랑이 가족 회의가 열렸다. 같이 살래, 어떻게 할래 하신가. 그러면 알겠다, 같이 살자 해서 이렇게 해서 건이하고 애기 아빠하고 저하고 시골이고 이렇게 같이 살게 된 것 같아. 결혼식 했구나. 아유, 다행이다. 잘했네. 네, 일어났어요. 누구야? 아, 귀여워. 어? 얘도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남매네. 안녕하세요. 9살 김윤진입니다. 9살? 9살. 연년생? 아이고, 연년생. 딱 좋지 뭐, 내 식구면. 아들, 딸 뭐 짱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어. 좀 오버를 하지만 되게 한편으로는 달달한 귀여운 공주입니다. 아니, 결혼하고 얘는 가졌나 봐요? 네. 결혼하고. 어, 잘했나 봐. 어? 어? 또 쓰셔? 셋인가 봐.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하나 더 났어?
깐난 애기야. 태어난 지 이제 100일 조금 넘은 김윤민입니다. 아유, 예뻐. 야, 얘 너무 예쁘다. 막둥이. 어머, 요번에 낳네. 늦둥인가 봐요. 안녕. 아, 이뻐. 그거 아니죠? 어? 뭐야? 어? 저 얘 누구야? 어, 아니 뭐야? 수리 일어났어? 수리? 내 짜증나. 4남매는 보기 힘든데 진짜. 와. 대박이다. 아니, 그럼 4남매야? 아들. 아니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와,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먹성도 좋고 부침성도 좋고. 뭐? 아, 수리가 잘 먹는구나. 얘가 셋째인가 보다. 어디 가서 데칼코마니처럼 아빠랑 아주 많이 닮았고요. 저의 아주 활력소 같은 존재인 김윤슬입니다. 윤구의 평, 지금 꿀잼 자고 있겠지? 윤구의 평, 지금 꿀잼 자고 있어. 윤국이? 뭐라고? 무슨 말이야, 이거는? 이거 무슨 드라마 같아, 드라마. 이거 실화예요? 아, 뭐 러시아 인형이야, 뭐야. 계속 까도 끝이 없어, 지금. 뭐야? 윤국이? 아무데도 없어. 따뜻. 있다! 찾았다! 어머! 하나 더 있어? 야, 뭐야? 다섯 명이야? 야, 뭐야? 다섯 명. 아, 이거 진짜야? 그럼 얘가 셋째야? 중간에 셋째인가 봐요. 잠시만, 그 애들 소개하다가 방송 끝나는 거 아니야? 더 나오는 거 아니지? 설마.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주 독수리 5남매입니다. 어머. 이야, 이쁘긴 하다. 저희는 사실 안 가지려고 사실은 노력하는 주의였는데 계속 들어서게 되고 또 낳게 되고 그렇게 됐네요. 우와.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 계속 아기만 낳고 키운 거야? 네. 그치, 10년 동안 계속 배가 불렀었다는 얘기 아니야? 더 낳을 계획 있어요? 특별히 계획은 없는데 만약 생기게 된다면 나. 아이고, 아니야 저기. 안 돼. 지금도 너무 복잡해. 아니야, 본인 인생에 이게 뭐 여건만 되면은 여섯 일곱도 낳을 수 있지 뭐 본인이. 그러니까 좀 외롭게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애들이 많은 게 좋구나. 아. 아니야, 지금 다섯 명 딱 좋은데. 계속 무슨 역대급으로 이게. 와. 1, 2, 1, 2, 3. 집안이 시끌시끌하겠다. 아, 다복하네. 엄마는? 엄마는 밥하고. 점심? 밥량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어머. 에어프라이기 두 개예요? 밥통도 두 개. 야, 식비 대박이겠다. 가나, 윤재야, 식구 나갈 준비하세요. 어디 가나 봐. 됐다, 끝. 물 끝. 윤슬아. 어머. 여기요. 아빠 근데 너무 잘 도와주네. 너무 예뻐. 아, 얘 여자예요? 여자애라서 티내나 봐요. 머리가 짧아서 남자인 줄 알았어. 아니, 이거 바빠. 척척이네. 저 도시락통 쌓이는 거 봐. 아이고야.
많이 해본 솜씨네. 잘한다. 야, 할 것도 다 하네. 잘하네. 가보자. 나이스. 레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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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금 집 앞에 나왔는데 힘들어. 이미. 차가 또 커야지. 일곱 식구 아니야? 25만 킬로를 탔는데. 올라가. 짐을 안 싣고 애들을 싣네. 야, 이제 오빠가 다 도와줘. 어머, 어머, 어머. 애들이 다 자기 자리 찾아가. 왜 옆에 문이. 문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트렁크를 탔나 봐. 엄마 쪽을 같아. 차 바꿀 때 됐네. 이게 들어가나 이렇게? 어떻게 해? 줘봐. 막둥이는? 거의 테트리스다 진짜. 이렇게 넣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넣어서. 야, 이거 이리 실어놓으면 되겠나? 원래는 엄마가 맨 뒤에 앉는데 지금 애가 진짜 잘 보나 보다. 기가 막히게 짜증 맞아. 뭘 큰 거다. 차 말고. 아이고, 가보자. 진 출발. 난 노래 잘 부르는 거 있는데. 노래 봐. 가라. 가라침. 네, 잠깐만. 건 그 박스. 어딘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단문 하나 근데 이 부분은 해맑다. 웃음이 떠나질 않아. 재채기 할까 말까. 잘하네. 많이 들었다 많이. 교차였어? 나이스! 야, 어디야? 어디야? 가보자. 야, 동물원이다. 오랜만이네. 동물원? 네. 얼마 만에 나오는 거예요? 3년 만에.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애기가 우리기도. 오빠! 어서 오십시오. 몇 분 오셨어요? 저기 어른 둘에 여기 애기 아직 둘 안 됐고 저기 입장하세요. 예,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그냥 들어가네. 어른 두 분이 가자. 여기는 왜 무료예요? 단유리 카드가 있어요. 아, 자녀 3인 이상 무료야? 아, 이거는 누리셔야 돼요. 예, 애국자예요. 예. 나이스. 공부로 가자, 공. 곰이 어디 있는데? 아, 어디? 쫓아와. 야, 저기요! 어디? 섬녀 어떻게 보냐? 야, 내가 와. 내가 끌까? 아니, 내가 할게. 아빠가 제일 힘들어하는데. 내가 할게. 얘는 좀 천천히 갈래? 얘 이름이 불곰이야. 뭐야, 100? 150에서 480kg? 아빠 몽망이랑 똑같으니까 치고나 치고. 호랭이다. 저기 자고 있다. 엄청 커. 번성 뭐야 번성? 번성? 어? 저기 찍기. 잡찍기. 어. 11월에서 4월에 한다고 하고. 번식. 새끼 수 한 마리에서 여섯 마리. 오, 많이 났네. 라마네. 라마. 라마! 이 신경은 저래! 이 신경 봐봐! 그러네, 마이키네. 이 신경은 진짜 빨라!
임신기간! 애들이 임신만, 임신기간만 읽어. 저기 보세요. 임신기간이 돼. 또. 임신기간 300이요? 애들이 왜 저런 거에 관심이 많죠? 근데 다? 아까부터? 너무 웃긴다, 애들이. 계속 그런 얘기만 해. 왜 이렇게 임신기간에 니는 관심 많냐? 봐봐! 그니까. 임신기간은 몰라가지고 본 거예요. 궁금해요, 그게? 네. 배가 아플 때는 병원 가잖아요. 아기를 낳을까 걱정이 돼요. 거봐.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있네. 더 이상 낳으면 애들도 스트레스지. 애들도 같이 육아를 하니까. 그럼. 엄마 배가 쉰 적을 아마 본 적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만 그쵸. 봤으니까.